주인공 대 주인공이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유이랑 주다이의 대결이라거나 포켓몬스터 레드의 주인공이 골드에서는 최종 보스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월드쿤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간만에 돌아온 이상형 월드컵. 오늘의 할 이상형 월드컵은 바로 오타쿠라면 참을 수 없는 이상형 월드컵 16강! 오타쿠라면 참을 수 없는 상황이나 물건 등 당신의 로망을 고르세요. 오랫동안 오타쿠 세카이의 몸을 담은 저로서 얼마나 많은 로망이 있을지 보자고요. 가자고! 와, 나 미치겠네? 오타쿠들은 수미상관 연출에 약하다고요? 이제 졸업 듀얼. 왼쪽이 입학식이고 오른쪽은 이제 졸업식. 졸업식 당일 크로노스 교수님은 학생들과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수업도 안 하고 도망만 갔는데 주다이와의 듀얼을 통해 깨달은 이 수미상관 구조. 아너지노 이슈다나. 아머형 슈트. 굳이 아이언맨만 그럴 게 아니라 가면라이더도 있고 슈퍼전대도 있고. 특히나 가면라이더 슈트는 참을 수 없어요. 딱 벨트 헨신 가면라이더. 오타쿠라면 참을 수 없네요. 아니 진짜 1차전부터 너무 센데? 뭔가 상황 속이나 여러 가지 이제 깨닫다 보면은 감동이 배로 들어오는 수미상관으로 가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아이언맨도 그렇잖아. 아이언맨 그 처음 나왔을 때도 I am 아이언맨이었는데 결국 끝도 I am 아이언맨으로 끝나잖아. 참을 수 없어. 츤데레 캐릭터가 메가데로 변... 와우. 츤데레가 탑트웨어인 이유야 당연하지. 오타쿠들에게 일상에서 매일 만나는 여자가 전부 츤밖에 없어. 그 안에 데레가 있다고 망상이라도 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독보적인 존재감. 그 세계관에서 이 사람만 나오면 든든한. 크, 고민이네. 진짜 짜증난다 짜증난다 했는데 그 애가 결국 양갈래였던 머리를 풀고 생머리로 다가와가지고 난 너 없으면 안 돼. 어쩜 좋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독보적인 존재감을 키울 수 있는 에피소드 애니메이션은 심해왕 편이죠. 그 제노스마저도 그 심해왕을 막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무면 라이더가 포기하지 않고 달려들지만 죽기 일보 직전 사이타마가 나오면서 나이스 파이터. 근데 저는 빌드업을 좀 중요시하게 보는 파라서 츤데레 캐릭터가 결국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메가데레로 진화하는 걸 가겠습니다. 와, 나 진짜 미치겠네? 처형곡이네요. 아무도 안 쓰는 캐릭터가 캐리했을 때네. 와, 보통 처형곡이라는 거는 캐릭터를 대표하는 노래인데 그 노래가 나오는 순간 그가 이길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는 걸 표현해서 보통 처형곡이라 하거든요. 자, 아무도 안 쓰는 캐릭터가 캐리했을 때 딱 그런 거잖아. 모두에게 무시받았던 캐릭터가 결국 마지막에 진정으로 인정받는 순간. 그래서 내가 롱리를 좋아하나봐. 롱리 초창기 때 얼마나 눈물 났냐. 나루토에서 좋아하는 편이 롱리랑 가하라 붙었을 때야. 그래, 처형곡 가자. 만약에 이 상황에서 처형곡까지 있었으면 무조건 1위였는데 처형곡이 나에 따로 있으니까 처형곡 가겠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후속작이 나왔다. 주인공... 와, 야, 미쳐버렸다. 이제 오랜 기다림 끝에 후속작이 나왔다. 이제 가슈벨이 14년 전에 완결이 났는데 최근에 이제 가슈벨2가 나온다고 하고 좀 호불호 갈릴 수 있어. 근데 정말 명작으로 끝났던 만화가 후속작으로 나온다? 그건 좀 난 두근거려지거든요. 주인공 대 주인공이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유이랑 주다이의 대결이라거나 포켓몬스터 레드의 주인공이 골드에서는 최종 보스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후속작은 기대도 되는데 위험부담도 커. 보루토, 넌 나가있어. 뒤지기 싫으면 너만 보면 속이 타요. 지라이아 센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평작, 두 번째는 망작, 세 번째는 명작이다. 근데 두 번째가 망작이네? 저는 주인공과 주인공의 대결하겠습니다. 좋아하는 만화책의 애니메이션화가 됐다. 프로토타입 기적. 아직 그건 실험 단계예요. 테스트를 거쳐야... 테스트는 실전으로 한다. 좋아하는 만화책 애니메이션화? 근데 애니 망하면 그만큼 실망감도 큰 것도 없지. 조등분의 신분 그거 화나기네. 귀베레 칼날 같은 좋은 회사를 만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이상한 회사 만날 수도 있거든요. 프로토타입. 적성에 맞는 파일럿이 없어서 골방에 처박힌.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그 적성에 맞는 파일럿이고 프로토타입 기체에 내재된 인공지능이 말하는 거지. 반갑다 파트너. BT라는 캐릭터가 딱 그런 느낌이거든. Trust me. 안되겠다. 오른쪽 가겠습니다. 이거는 나도 좋긴 한데 불안한 것도 있어. 해피엔딩 대 게임 속 전설의 검. 진짜 해피엔딩은 사진 때문에 올려치기 됐어 이거.
강연금을 갖고 오니까 너무 센데? 역경을 모두 이겨낸 후에 이제 자기만의 결과에 도달한 에드워드가 그 결과를 내리는 그 장면이잖아요. 유일하게 그 에드워드 엘링만이 진리를 이겼죠. 거기에 나오는 뽕, 부금, 연출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진 해피엔딩, 게임 속 전설의 검. 나 그런 거에 좀 약해요. 처음에 주인공이 쓰던 평범한 강철검이 사실 전설의 검이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게 제작자가 진짜 꿀잘알이야. 오타쿠들이 좋아하는 거 다 넣었어. 오케이, 강영 때문에 일단 올리겠습니다. 올려치기가 좀 됐어. 애니메이션 댄스곡 가차 한 번에 성공? 홀리쉣! 하필이면 너야? 별개전선 휴가송? 아이 참 낭만 있죠. 왜냐면은 본편과는 전혀 상관없이 모든 등장인물들이 행복해 보이는 가차 한 번에 성공. 70만원짜리가 이런 말 하니까 더 열받네. 아 근데 가차 한 번에 성공은 진짜 이거 현실적인 의미에서 참을 수 없다. 가령 블루 아카이브로 따지자면은 아로나가 그대로 출석부 후려쳤는데 저기 무지개색 4-5개 바바바바박 나오고. 가차 한 번에 성공 가겠습니다. 이거를 안 고른다는 건 오타쿠라고 할 자격이 없어요. 언더독의 반란 최종화 연출. 올해와 애니메이션 최종화 같은 거의 라스트 배틀에서 오프닝곡을 틀어주는 연출에 약하다. 애니메이션으로 따지자면 이제 어떤 마술의 금소 목록에서 카미조 토우마라는 친구가 능력을 무효화시키는 능력밖에 없어. 그거 외에는 평범한 애인데 최강이라는 캐릭터는 뭐든지 다 반사하는 걔 미친 그냥 또라이 같은 애야. 그 오른쪽 주먹으로만 싸우는 최종화 연출. 그 조조 오프닝곡과 함께 최강의 완전생물을 지구 밖으로 내보내는 그 연출. 저는 최종한 연출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쓰이는 그런 로망의 전개고요. 오타쿠라면 늘 참을 수 없었죠. 오타쿠라면 참을 수 없는 이상을 듣고 8강전입니다 수민상관이냐? 가차 한 번에 성공이냐? 약간 로망의 왈도쿠는 왼쪽을 선택하는데 현실의 왈도쿠는 오른쪽이 강하네. 어제 진짜 그냥 터진 것도 아니고 너무 거하게 터져가지고 현실적으로는 가차 한 번에 성공이 맞지 않을까. 니가 좋아하는 애정캐 한 번에 뽑았는데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현실로 가면은 저는 가차 한 번에 성공으로 가겠습니다. 난 애니메이션 최종화 연출에 약하다. 프로토타입의 기체. 보통 이제 프로토타입 기체 이런 거 있잖아. 남들은 20%밖에 안 되는데 주인공만 온전히 이 기체를 다룰 수 있는 파일럿이라서 얘가 나랑 한 몸이 된다 이거지. 근데 이것도 원펀맨 같은 거 있잖아. 히어로 따라라라라라라라. 와 둘 다 너무 세요. 나 이런 거에 약하단 말이야. 아 연출 가자. 나 아무래도 건담을 잘 몰라가지고. 처형곡이냐 해피엔딩이냐. 아 이러지 마 제발. 둘 다 예시 이미지가 사기다. 해피엔딩 오뚜가시 서커스를 보시면은 마지막에 모든 등장인물들이 나와가지고 무대의 막을 내린다는 의미에서 서로 축하해주면서 끝이 나거든? 그것처럼 딱 그런 느낌이네. 근데 처형곡도 만만치 않거든요. 탄지로만 따질 게 아니라 제니츠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 능가 교환이다! 내 인생의 절반을 줄 테니까 너의 인생 절반을 줘! 에드워드 엘릭 같은 그런 대사였어. 그래! 해피엔딩으로 가자! 주인공 대 주인공이냐? 츤데레에서 메가데레냐? 아 근데 서로를 응원하게 되는 진짜 엄청난 작품이란 말이야. 이제 제작자들도 고민 많이 했을 거야. 초대를 너무 강하게 하면은 후대 이미지가 너무 약해 보이고, 그렇다고 후대 이미지를 너무 강하게 만들면 후대 이미지가 아무렇지도 않은 츤데레에서 메가데레. 이제 순회로서 진짜 최고의 엔딩이죠. 맨날 틱틱대던 츤데레 캐릭터가 결국 마지막에서 니가 키스해. 한때 타이가 마음에 품었다. 아무래도 오타쿠로서 좀 더 참을 수 없는 건 왼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자 오타쿠라면 참을 수 없는 이상형 월드컵 4강 현실이냐 로망이냐인데 근데 가차 한 번에 성공하면 맛도 없긴 해. 뭐 가차 버튼 누를 때마다 다 그냥 얻으면은 나는 좀 질릴 것 같아. 최종화 연출. 근데 말은 진짜 공감 간다. 오타쿠들이 완벽히 공감할 만한 그런 대사인데. 아, 오른쪽 할게요. 최종화 연출은 진짜 사기야. 아, 해피엔딩이냐 주인공 대 주인공이냐. 그냥 주인공들끼리 만나면 뭔가 그냥 괜시리 뿌듯해. 다 내가 한 번쯤 해봤던 캐릭터들이잖아. 그리고 오른쪽 하겠습니다. 해피엔딩은 강연 때문에 너무 올려척이 됐어. 우승 후보다운 화려한 라인들이네요.
애니메이션으로 따지자면 주인공 대 주인공은 주인공마다 테마 처형곡 있어. 유이가 이기고 있을 때는 이제 유이왕 부금 틀어주다가 주다이가 이기고 있을 때는 주다이 부금 틀어주고. 주인공 대 주인공이 연출이 없다면요? 그럴 일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작자라면은 돈 버는 방법을 압니다. 주인공들끼리의 대결인데 연출이 없다? 돈 벌 생각이 없는 거거든요. 주인공 대 주인공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인공들끼리의 싸움은 저로서는 진짜 제일 참을 수 없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타쿠라면 참을 수 없는 이상형 월드컵을 해봤고요. 이거 이상형 월드컵 좀 재밌어 보인다 하시면 직접 참가하셔가지고 여러분들만의 로망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구독하기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하기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바이바이. 들어갔어요.